최민희 리딩보디 2회 8-2 해설 성취도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8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다? 전치사. 오케이, 무슨 시? 앞제비 시 전치사에 대한 얘기. 오케이, 앞제비 시 전치사는 무슨 시들 앞에 온다는 뜻으로 내가 별명 붙인 거라 했는데 무슨 시 앞에 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뭐 앞에서? In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front of people. 오케이, 그러면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오케이, 아닌가? 누구 아니야? 누구 사람들? 누구. In front of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로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명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명사를 무슨 사로 바꾸고 있죠 지금? 명사였던 people을 부사로 부사.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사는 내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다? Okay.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가 들어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didn't. 뭐라고? You didn't? You should not. Think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을 대답으로 듣고 싶어서 이제 묻는 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로는. 저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나요? 어디에서? 제가 어디서 노래 부르면 안 돼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Shouldn't I sing? Where should I s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의무의 양념 됐습니까? shouldn't 했으니까 금지의 양념시가 되었네요.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 like의 다양한 의미. like는 하다시로서의 뜻은 좋아하다. 뭐뭐를 마음에 들어 하다, 다라는 다 하다시의 뜻을 갖고 있지만, 무슨 시로 사용될 땐? 앞제비시 전치사로 사용됐을 때는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비슷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사람들. 영어로 말, 얘 말고 이렇게 무슨 말을 들으면 영어로 탁탁 튀어나오면 안 되나? 사람들 같은 like people은 사람들을 좋아하다가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animals like people 하면 무슨 뜻일까? animals like people 사람 같은 동물이겠지.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볼까요? Monkeys are animals like people. Monkeys are animals like people. 이거 무슨 뜻일까요? 몽키는 동물 같은 사람. 응? 응? 아니요? 아,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사람 같은 동물이 있다. 오케이. Like people. 오케이. 그래서 사람 같은 동물들. 오케이. 이런 건 그냥 선생님이 장식으로 했나 봐요. 사람 같은 동물. Animals like people. 오케이.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시가 어떤 시가 길어진 뒤로 가요. 그니까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거나 또는 부사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바다시로 사용될지 앞제비시로 사용될지는 문장 속에 뭐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뭐 다 누가다 선생님 맨날 그리는 땅콩 모양의 자리에 있다면 그때는 무슨 시로 사용된 거다? 하다시로 사용해서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시로서 앞제비시 전치사로서 사용돼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어떤 동물들? 사람 같은 동물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그러한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your로 보이는 모양이네요, 저게. Okay, she likes her mom. 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같다. 오케이 엄마 같다. 그런 뜻이죠. 뭘 보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걸알수 있죠. Like의 위치가 누가다 만드는 위치에 있지 않죠. 그녀는 아닌데 좋아한다는데요?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 그녀의 엄마 같다는 뜻 아니야? She likes her mom은? 아니요. 아니야. 무슨 뜻인데? She likes her mom. 도대체 무슨 뜻인데? 맞네. 키우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데?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그녀의 엄마 같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like의 뜻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뜻 중에서 무슨 뜻이다?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라는 뜻이고 그렇게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라는 뜻이 되는 이유 위에 쭉 설명해 놨죠. 왜 얘는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란 뜻이 됐다? 누가다를 만드는 위치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거 끝에 마침표 원점이 있으니까 문장이고 문장에 맞다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다 she likes her mo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하다시 자리에 있습니까? 있는데요? 좋아하다니. She likes her mommy.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아니요. 그러면 엄마 같다. 그녀의 엄마.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같다라는 뜻이죠? 예. Like의 뜻은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됐으면 동사다, 전치사다? 예, 뭘 보고 할수 있다? 위치를 보니까 전치사 자리에 있죠. 예. 그렇네요. 전치사 자리에 있죠, 그렇죠? 없는데요. 아니 뭐 이래도 답이고 저래도 내가 너 보고 네 계속 얘기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어쨌다고 그거 구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응? 아니요. 그래서 내가 너보고 얘기해. 너는 배운 만큼 점수가 그런 태도로 공부하면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갑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누이 넌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태도가 그냥 이래도 좀 그만 저래도 그만. 네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볼까요? 하다시로 사용될지 앞제비시로 사용될지는 문장 속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누가 나를 만드는 위치에 있다면 하다시로 사용된 거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앞제비시로 사용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she likes her mom의 뜻을 물어봤어. 네. 이건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선생님 이거 잘못 쓴 거지 밑에 뜻을. 그럼 바르게 쓴거 맞아요? 뭔데요?
아니 그럼 네가 이거 아까 전에는 왜 도대체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뭐가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리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헷갈렸어요. 저는 like에 S 있어서 소재 들어갔으니까 뭐라고요? like 뒤에 s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쨌는데 도즈가 들어가면 그게 무슨 씨란 얘기인데 어? 동사. 이제 하다시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 중학교 버전으로 얘기할게 그래 동사지 그치? 어? 라이크가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지 지금 어? 주어 동사 자리에 있지 지금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재주로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는 뜻이 되는데 잘못 이해했어요. 도대체 어? 그게 뭐를 잘못 이해했는데 위치. 답답합니다. 그다음 문장 읽고 봤듯 She is like her mom. 무슨 뜻이야?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이지요. 그럼 like는 어? 이거 또 하다시 두 아니야? 이거 하다시 두이 표현 혹시 어디요? 하다시 두 아니냐고 이거? 돼요? 하다시 두 아니야 이거? 안 돼요? 뭘 보고 하다시 두가 아니라는 거알수 있는데? 뒤에 이름이 있어요. 이건 뒤에 이름씨 없냐? 아니요? 위치. 위치가 뭐 어쨌는데?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얘는 지금 뭔데?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이야, 일반 동사 사용한 문장이야, 조동사 사용한 문장이야 이거. 뭐? 내가 그냥 동사라 그런 적이 어딨어. 일반 동사라 그랬지. 중학교 식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 안 싫어한다고? 알았어. 그럼 하다시야, 비동사야, 양념시야. 뭘 보고 할수 있는데? 어? 누가 다또 그려줘야 돼 여기다가 또 아니.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 train. 아, inside the train. Inside a train 아닐까? 그렇네요. Okay, inside the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는 위스콘신 주에서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people can't kiss in Wisconsin. 네, 어딘가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아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예요? 소리랑 캔의 위치요. 문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조동사죠. 자, 계속해서 너는 양파 같은 냄새 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smell smell like 뭐라고? onion 즉 명사를 그냥 막 씁니까?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파 같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내가 뭣 같은 냄새가 납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nio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오? You smell like onions. 맛을 아이 라이 이상한데? 지금 하는 거 생판 처음 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몇번 얘기한 거를 다시 물어보고 있냐면요.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거, 통문장 할때 했던 거. 했었네요.
What smell I like? What smell I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까? 맞아요? What? 얘가 냄새나니? 얘가 목 같은 나한테 무슨 냄새나? 어, 너 양파 같은 냄새나? What smell I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at?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 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할 것 같아. 한 200번 좀 들었으면 이제 지금쯤이면 선생님 네가 버벅거릴 때 좀 선생님이 이제 묻고 답하기 할 때 제일 먼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거 해보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 200번 정도 했잖아. 묻는 말 만들 때 첫 번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맨날. 응? 묻지 않는 문장, 대답하는 문장이 문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예. You smell, 다시 말하면 여기서 You smell like onions라는 표현이 문장인데 예. 어, 그게 문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된 겁니까? 그래서 뭐? Smell like.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이 you smell like onions인데 여기에 어? 누가 나를 또 그려줘야 돼요? 내가? 응? 네가 그러면 눈으로 그려갖고 대답해봐. 여기 주어 동사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야? 뭐가 주어야? 네. 뭐가 주어냐고 you smell like onions에서. 응. 어? 그러면 동사 부분은 뭐야? smell 뜻이 뭐길래? 냄새나다. 어, 그럼 일반 동사 아니야? 어? 그럼 저 안에 지금 뭐가 숨어 있어? 어,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하겠니? 너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 저런 거고, 넌 양파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냐? You don't smell like onions. You don't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뭐 이런 식으로 하겠네. 일반 동사 사용됐고 그 중에서도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니까 어 두가 묻는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겠네. 그럼 뭐라고 물어봤겠냐고요 이제. What do I like? 뭐라고? What do I smell like? 이거 읽기 연습할 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어, 통문장 할 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왜 또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어? 응? What do I smell like? 내가 뭐 무슨 냄새나? Oh, you smell like onions. 어? 뭐 밑빠진 도끼 물붓기 아니야? 아니요. 어? 그러면 아까부터 너 계속 헛소리 하고 있어. She likes her mom을 보고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그러지 않나? 어? 그럼 she likes her mom이 도대체 왜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라는 뜻인지 물어봤더니 어, like 뒤에 her mom 이름씨가 있어서 얘가 앞잡이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I like chocolate. 뭐 그럼 이름만 못, I like chocolate. 어? I eat breakfast. 이렇게 하면 그럼 eat이 그러면 전치사냐?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제대로 좀 준비 좀 해갖고 와주십시오. 네.